안녕하세요. 목동안치과의 안상호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경치료한 치아 가지고 계신가요? 신경치료는 치아 안의 신경에 염증이나 감염 등의 원인 등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받게 되죠. 치아에 충치가 많아서 신경치료를 할 수 있고요. 외부의 자극이나 금으로 인해서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신경치료한 치아는 얼만큼의 수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신경치료를 한 치아의 수명이 일반적인 치아보다 더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이런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찍는다고 결론이 너무 뒤에 나와 있으면 끝까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결론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도 일반 치아와 같이 관리만 잘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치아와 같이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경치료한 치아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가 과연 일반적인 치아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알아보고 신경치료한 치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경치료된 치아가 그렇지 않은 치아와의 차이점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치아가 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치아에서 하는 신경치료는 앞에서 말했듯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조직을 염증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깨끗하게 제거하는 수식인데요. 치아가 아픈 원인은 치아 안에 있는 신경 때문이니까 그냥 그 신경을 아예 깨끗하게 확 제거해버림으로써 통증을 줄이게 되는 거죠. 화끈하지 않아요? 이렇게 신경을 시원하게 제거하고 나면 안에 있는 그 안에는 치과용 재료로 메꾸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치아의 신경관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에 구멍을 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치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삭제가 될 수 있어요. 치아에 이만한 구멍이 생겨져 있는 거니까요. 신경치료를 다 하고 나면 이 구멍을 결과적으로 치과용 수복물로 메꾸게 되지만 그래도 원래 있던 치아보다는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한 치아는 원래 치아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해진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보철치료를 하게 되는데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의미예요. 치아를 전체적으로 씌워서 치아의 강도를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도를 회복해줬기 때문에 자연치아의 강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죠. 신경치료한 치아가 자연치아의 다른 점 두 번째는 바로 탄성력에 있습니다. 우리 치아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탄성을 띠고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치아 안에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치아 조직이 있는데 이 상아질 조직은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약간 젖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치아 안에 신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경이 있는 조직이 상아질 쪽으로 살짝 나와 있기도 하면서 상아질의 습기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런 원인으로 자연치아의 상아질은 탄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 신경관 내부의 조직이 제거되어 있잖아요. 때문에 상아질에서 제공되는 습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결과적으로 자연치아보다 상아질이 약간 건조되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탄성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가 치아의 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치료한 치아는 크라운이라는 보철치료를 하기 때문에 탄성력이 약간 약해진 상태에서도 보철치료를 함으로써 자연치아보다 동등하거나 더 강한 강도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기승전 비싼 보철치료 얘기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신경치료하고 치아를 씌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니와 같이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거나 치주 조직이 약해서 힘이 가해져도 치아가 부러질 위험이 적다면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신경치료를 했건 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강도는 같아지기 때문에 치아를 관리만 잘해준다면 신경치료한 치아도 자연치아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관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치아 주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치아에 가해진 힘을 줄여서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럼 신경치료한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치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크라운이라는 보철물로 치아를 씌워놨기 때문에 치아는 굉장히 단단해지게 돼요. 이렇게 단단해진 치아는 위에서 가해지는 힘이 뿌리에 그대로 가해지게 됩니다. 보통 치아에 너무 강한 힘이 가해지면 위에 있는 치아가 파열되면서 아래를 보호해주는데 보철물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위에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 힘이 아래쪽으로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 금이 가게 돼요. 애석하게도 뿌리에 금이 가게 돼서 가게 되면 치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이키지 못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철물을 했다면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약하게 하시고 교합간섭 등이 있다면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교합간섭을 조정해 주는 것이 치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바로 신경관환이 감염되었을 경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경을 제거하고 소독을 다 해놨는데 어떤 원인에선지 외부의 이물질이 안에 신경관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신경관이 감염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염이 되었을 때는 치아 뿌리 끝에 고름을 형성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신경관이 감염이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재신경치료라고 하는 신경치료를 한 치아를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감염되는 다른 원인으로는 보철물 주변에 충치가 생겨서 외부의 이물질이 내부의 신경관에 침투하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보철물을 했다고 해도 보철물 주변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신경치료한 치아는 그렇지 않은 자연치아에 비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신경치료를 했다면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신경치료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치료입니다. 사실 신경치료를 할 정도로 치아가 손상이 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치아가 많이 손상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치과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물론 꼼꼼한 양치질과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은 덤으로 해야 되겠죠. 잊지 마세요. 꾸준한 관리와 관심 그리고 치과를 주기적으로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신경치료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안상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